오늘은 개강로 퀴즈템을 준비했어.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 개강로만큼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쁜 게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고, 오늘 이벤트는 반말로 달아야 되는 거 알지? 그럼 시작해볼게. 룩은 셔츠 룩을 준비했어. 개강룩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나는 체크 셔츠라고 생각이 들어. 내가 준비한 건 클래식한 무드여서 세련된 룩을 연출해주는 아이템이거든? 이렇게 너도 나도 입는 셔츠일수록 질이 좋아야 되고 디테일이 달라야 돼. 그래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오버한 실루엣인데 과하지 않은 핏감이야. 그래서 어깨를 보면 이렇게 살짝 드랍되면서 여리여리한 핏감이거든? 무엇보다 패턴이 너무너무 예쁜데 이렇게 무채색인 듯 보이지만 살짝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스티치가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 패턴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구나가 느껴지는 셔츠인 거지. 소재는 코튼 100%인데 살짝 비치는 정도의 두께감이어서 지금도 입기 좋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쭉 입기 좋은 셔츠야. 그래서 기장감을 보면 163사인한테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이어서 반독으로도 입기 괜찮고 아우터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지. 워낙 기본템이니까 다양한 하의와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스타일링은 이렇게 기본 반팔 티셔츠에다가 기본 미니 기장감의 스커트를 입어줬어. 여름에 이렇게 많이 입었다면 가을에는 체크 셔츠를 아우터로 활용해서 마치 레이어드한 듯한 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신발은 하이 컨버스를 신어주는 거지. 벌써 예쁘지? 와, 지금 내가 잠깐 소개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거든? 가을 다가와서 이렇게 자켓을 입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옷 좀 갈아입고 올게. 다시 소개를 하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휘뚜루마뚜루 들 수 있는 가방을 준비했어. 내가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매일 막 멜 만한 가방이 하나쯤 꼭 필요했거든. 로얄시티 파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빈티지하면서 청량감이 도는 컬러의 가방이고, 나일론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염 걱정 없이 막 매기 좋은 가방이야. 하나 단점이 있다면 소재가 많이 유연하다 보니까 형태가 예쁘게 잡히지는 않고 대신에 내 몸에 착붙되는 효과는 있어. 이 점은 알고 구매해야 될 것 같고, 안쪽을 보면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방수 기능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책정도 들어갈 만큼 수납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야. 또 옆쪽을 보면 지퍼가 있어서 간단한 또 소지품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내부에 이너 포켓이 없는 대신에 털 부착되는 파우치가 있더라고. 거기에 카드나 에어팟이나 화장품 같은 간단한 소지품 넣고 수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스트랩도 길이 조절이 돼서 숄더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의 가방인지 알겠지? 보통 롤링백 하면 스포티하고 투박한 디자인이 많은데 얘는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다양한 캐주얼 룩에 매일 들기 좋은 가방인 거야. 지금 할인하고 있던데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가방까지 딱 마무리해주니까 편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캐주얼 룩이 완성되었지. 두 번째는 맨투맨 스타일링을 준비했어. 우선 개강룩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맨투맨이잖아. 이게 숏한 기장감의 맨투맨이면서 살짝 오버핏 맨투맨이어서 이렇게 착용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숏한 기장감 때문에 다양한 하의랑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거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고 빈티지한 느낌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또 포인트가 돼서 룩을 멋스럽게 만들어주지.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고, 여기에다가 같이 스타일링 되어 있는 팬츠를 구입을 했어. 무엇보다 나는 가을이 되면 카키 팬츠가 갖고 싶은데 이건 카키 팬츠면서 또 편안한 핏감으로 보였고, 또 앞쪽 디테일이 굉장히 멋스럽더라고. 근데 실물로 받았을 때 더 만족했어. 이게 프리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허리 부분을 보면 뒤쪽에 있는 스트랩을 앞쪽으로 당겨서 버튼으로 잠그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 이게 허리 조절하는 장치거든? 그래서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고, 이게 포인트가 돼서 팬츠를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어줘.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핏감인데 애매하게 오버핏이 아니고 확 오버핏이어서 굉장히 멋스럽게 보이거든? 그래서 맨투맨의 이 카키 팬츠만으로도 룩이 굉장히 멋스럽게 보여.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가방을 내줬는데 이게 너무너무 대박이야. 또 내가 개강룩에선 백팩을 정말 열심히 선명하잖아. 이번에는 아보카도 백을 준비했어. 내가 기존에 블랙백으로 가방을 소개한 적은 없거든? 그 이유가 뭔가 블랙은 칙칙하고 투박하다는 생각이 있어. 특히 그런 캐주얼백으로 나온 가방들은. 그래서 블랙백이 갖고 싶다가도 다른 컬러를 구매하게 됐는데 이거는 디자인이 너무 세련돼서 블랙이지만 너무 예쁘게 뵐 수 있겠더라고. 우선 디자인도 아보카도의 쉐입을 닮게 디자인을 했는데 과하지 않게 미니멀하게 처리되어서 굉장히 세련됐고, 이게 룩을 멋스럽게 만들어주지만 디자인이 우선 흔하지가 않아서 소장가치가 있는 백백이야. 그리고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고 실용적인 면도 굉장히 우수한 가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점이 너무 많아서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해해줘야 돼. 너무 괜찮고. 그래서 소재는 나일론 100% 제품으로 방수가 되는 백팩이야.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메고 다닐 수 있고, 또 아래쪽을 보면 아보카도 씨앗 모양의 포켓이 있거든? 근데 이게 입체 패턴으로 제작되어서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 그리고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지퍼가 또 있어서 작은 소지품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더라고. 벌써 대박이지? 그리고 두 번째 포켓이 있어. 이 공간이 가장 넓은데 이것도 역시 입체 패턴으로 제작되어서 얼마나 넓느냐에 따라 쉐입이 달라지거든? 또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이패드 들어갈 만한 또 공간이 따로 있어. 또 충격 완화를 위해서 도톰한 스펀지 같은 게 또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패드, 책, 다양한 소지품들 막 넣고 다녀도 예쁘게 입체적으로 모양이 잡히면서 피팅되는 그런 백팩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파티션이 있는데 이거는 딱 내 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지퍼가 반만 열리는데 이렇게 가방을 맨체로 랩탑을 꺼내기에도 굉장히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충격 완화를 위해 등 쪽에 닿는 면적이 다 도톰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가방 디테일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지퍼들도 올블랙으로 디자인되어서 예쁘고, 지퍼를 닫으며 지퍼 디테일들이 안 보이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어깨 스트랩도 도톰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안 가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딱 매보면 아, 이 스트랩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썼고 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디자인이 되었구나가 느껴지는 가방이거든? 그리고 보통 이런 백팩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못생겨서 또 싫잖아. 근데 이것도 깔끔하게 처리되었고 또 잠금 장치가 굉장히 편하게 제작되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만족도가 높았어. 그래서 이렇게 수납도 세 가지로 되고 디테일도 이 정도 되어 있으며 무거울 법도 한데 가방이 또 굉장히 가벼워. 진짜 백팩이 가져야 할 모든 걸 다 가진 백인 것 같거든? 그 크기도 되게 적당해서 지금 내가 굉장히 왜소한데도 나한테도 되게 예쁘게 피팅되는 정도의 크기야. 예쁘면서 실용적인 가방. 하나 사두면 대학교 뭐 직장 생활까지 그냥 쭉 들고 다녀도 손색이 없을 만한 너무 예쁜 가방이어서 추천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매주면 멋스러운 개강룩이 완성되지.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에 내가 진심을 담았거든? 아직 알람 버튼 안 누른 사람 눌러줄래? 짠! 이번에는 데님 자켓 룩을 준비했어. 데님 자켓이 간절기 때마다 또 구매하게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면서 구매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좀 검색을 하다가 모신사 스탠다드에서 좀 제품을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우선 디자인은 이렇게 오버핏인데 너무 오버스러운 오버핏이 아니고 아주 적당하면서 일자로 심플하게 떨어지는 핏감이야. 그리고 무드도 딱 캐주얼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어서 심플한 캐주얼 룩을 연출할 때 딱이겠더라고. 카라도 적당한 폭의 레귤러한 카라여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또 너무 목을 감싸는 제품도 아니었고, 데님 자켓에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과하지 않게 미니멀하게 처리되어서 다양한 룩에 스타일링하기 좋겠더라고. 원단은 적당히 두꺼운 데님 자켓이어서 너무 흐물거리지 않으면서 핏감이 연출이 되고, 대신에 입으면 입을수록 내 몸에 길들여지는 그런 자켓이더라고.
컬러는 데님 자켓 하면 떠오르는 딱 워싱된 중청 컬러인데 내가 선택한 컬러 외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해보면 돼. 이렇게 기본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가격도 착하니까 개강룩에 구입해서 아우터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스타일링을 좀 요즘 스타일링을 또 보여주고 싶어서 편안하게 바이커 팬츠 입어주고 여기에다가 데님 자켓을 걸칠 것 같아. 그리고 슈즈는 편안하게 스니커즈로 마무리해주고 여기에다가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나는 모자를 써줄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 되게 편안하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해서 자주 입게 되는 룩이지 않을까 싶어. 뭐 당연히 뭐 데님 자켓은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코디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너무 예쁘지? 네 번째는 후드 집업을 준비를 해보았는데 대학교 때 독서실에서 오래 공부하는 날이거나 뭐 전공실에서 좀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자주 입게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후드 집업이야. 요즘에는 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MT를 가거나 뭐 그럴 때도 좀 자주 입게 되지. 근데 뭔가 편안하게 막 걸쳤음에도 좀 쭉 입기 좋은 퀄리티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색감이 예쁜 걸 구입하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 베이지녀들을 위해서 약간 이런 색감의 집업을 준비해 보았거든? 근데 이거는 쇼핑몰 제품인데 여기가 쇼핑몰도 되게 괜찮고 자체 제작된 상품들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내가 한번 구입을 해볼 쇼핑몰인데 우선 이번에 구입한 집업은 남녀 공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좀 외소한 나한테는 좀 많이 큰 느낌이 있었어.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서 우선 내가 소개해 볼 거거든? 이렇게 입었을 때 굉장히 오버한 핏감이지 나한테. 사이즈 1을 선택했는데 남편한테도 잘 맞는 거 보면 이거는 좀 확실히 크게 나온 게 맞는 것 같고 우선 이게 데일리하게 입는 만큼 소재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서 내가 구입을 해본 건데 실제로 받았을 때도 탄탄함이 느껴지고 퀄리티가 다른 게 느껴져. 특히 봉제 부분을 보면은 테이핑 처리를 해서 퀄리티를 신경 쓴 게 보이지. 그리고 변형이 적고 핏이 좀 잘 유지되는 헤비줄이 원단을 사용한 뭐 프리미엄 집업 자켓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선택한 컬러 외에도 블랙, 멜란지 그레이, 네이비까지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볼 수도 있고 또 여기 자체 제작 상품들을 내가 한번 구입해봐서 종종 리뷰해보도록 할게. 어쨌든 그래서 나는 스타일링은 좀 베이지녀 룩스럽게 숏한 기장감의 팬츠를 입어주고 기본 티셔츠나 레터링 있는 티셔츠를 입어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걸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 색감 때문에 편안한 룩이지만 또 예뻐 보이거든? 그리고 포인트는 나는 슈즈를 속해. 이렇게 부츠를 신어주어서 룩이 뭔가 멋스럽게 보이게 마무리해주면 베이지녀의 편안한 대학생 코디가 완성될 것 같아. 다섯 번째 룩에서 소개하고 싶은 건 팬츠인데 이 팬츠는 내가 개강룩 때 소개해야지 하고서는 구매한 지 꽤 된 제품이야. 만족도가 높고 또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거든? 이렇게 턱 디테일의 헐렁한 베개 핏감의 팬츠야. 스트릿 감성의 실루엣이라 굉장히 스타일리쉬해.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쪽은 넉넉하면서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이고 내가 입었을 때도 기장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냥 입어도 예쁘지만 롤업해서 스타일링해도 예쁜 제품이거든? 무엇보다 여유있는 핏감에 스판기가 있는 팬츠여서 정말 편안해.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걸 구매하게 된 게 남편이 편안한 팬츠가 없더라고. 그래서 약간 스판기가 있는 팬츠를 찾다가 이걸 발견하게 돼서 남편 거 사면서 개강룩에 추천하면 좋겠다 하면서 구매한 거거든. 나도 만족하고 남편도 정말 잘 입고 있는 팬츠 중에 하나야. 간절기에 자주 입게 되는 블랙 데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다크 인디고 컬러도 있으니까 가서 구경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선택한 사이즈랑 남편이 선택한 사이즈 스펙 같은 것도 더보기에 적어둘 테니까 구매할 때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스타일링은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랑 스타일링이 잘 되는 기본템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첫 번째 소개했던 체크 셔츠랑 같이 스타일링을 해보았어. 예쁘지?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가방은 아보카도 백으로 슈즈는 뭐 다양한 스니커즈에 다 잘 어울리니까 편안하게 스타일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잘 가져왔지? 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쇼핑몰 구경을 하다가 코디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대로 쭉 구매한 제품이야. 우선 상의는 카라가 있고 숏한 기장감에 맨투맨을 구입했어. 이 디테일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카라가 있으니까 살짝 포멀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느낌이 멋스럽게 느껴졌거든? 이렇게 살짝 오버한 핏이면서 어깨는 요 정도로 떨어지고 소매는 이 정도 여유가 있어. 크롭도 너무 숏한 게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다양한 아이랑 스타일링하기도 좋을 것 같아. 컬러는 나는 네이비를 선택했는데 화이트 컬러도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근데 후기가 조금 애매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받아보니까 이유를 알겠어. 이게 소재가 100% 코튼 제품인데 짱짱한 맨투맨이 아니고 약간 흐물거려. 그래서 퀄리티가 막 높아 보이는 제품은 아니거든.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좀 가볍게 입기에 괜찮은 정도의 맨투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넥라인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V넥으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얼굴도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맨투맨이 라운드여서 입기 곤란했던 스무디가 선택하기 좋은 맨투맨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하프 데님을 입어줬는데 내가 하프 팬츠를 요즘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서 지난번에 의도치 않게 반바지들을 여러 개 보여줬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프 데님보다 더 오버하게 나와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좀 물씬 드는 데님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맨투맨이랑 입어도 예쁘지만 다양한 상의랑 입었을 때 뭔가 레트로 무드의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 스타일링하면 멋스러울 것 같아서 구입을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턱 디테일이 있는 제품이고 A라인으로 떨어지면서 다리 라인이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야. 그리고 요 정도 허벅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착용감이 정말 편안했어. 또 컬러가 밝은 중청 컬러여서 어떤 상의와도 쉽게 어울리는 컬러고 나는 좀 더 추워지면 색감 예쁜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허리 핏감, 지퍼 들뜸, 엉덩이 핏감까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슈즈를 클락스의 왈라비 모카신을 신어줬어. 내가 사기 전에 리뷰들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게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슈즈라고 하더라고. 왜 나는 몰랐을까? 그때는 트렌드에 관심이 없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다시 좀 많이 신고 있는 슈즈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로퍼류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포멀한 쪽이 아니고 캐주얼룩에 좀 잘 어울리는 슈즈다 보니까 데일리하게 신기도 좋고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어서 커플템으로도 추천하고 싶거든. 이렇게 살짝 곡선이 있는 스퀘어 모양의 앞코를 가지고 있고 스웨이드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굽은 3cm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키높이 효과도 있고 앞쪽에 끈이 있는데 얘가 기능적인 역할을 하진 않고 약간 액세서리적인 역할만 해. 꽉 조여지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 또 무엇보다 이거는 신었을 때 착화감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편하게 계속 신고 다니기 너무 좋고 특히 되게 이지한 캐주얼룩을 좋아하는 스무디라면 하나쯤 구매해놓으면 정말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아. 리뷰 보다가 트레이닝 팬츠에 이 왈라비 슈즈를 매치한 걸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스럽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도 또 스타일링해서 보여주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완전 더운 여름을 제외하고는 쭉 잘 신을 만한 데일리한 슈즈여서 개강룩 필수템에 소개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맨투맨, 하프 팬츠, 그리고 이렇게 왈라비 슈즈까지 신어줬는데 별거 아닌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스타일링 해주니까 너무 멋스럽지. 그래서 완전 만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소개하고 싶었던 개강룩 필수템을 모두 소개했어. 정말 개강룩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 내가 처음 요청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까지 부탁하고 앞으로 가을 신상품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조만간 개강룩 2탄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 우리 대학생 스무디들 모두 화이팅하고 이벤트 소개해 볼게. 해피 샘디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줘. 두 번째,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줘. 그러면 짠! 이렇게 선물을 보내도록 할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스무디들의 일상이 멋스러워지길 바라면서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자. 안녕. 바이바이. 끝.